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아마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스쿼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쿼트의 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 동작은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쿼트를 300개 했다, 뭐 1000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스쿼트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놓고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한 후에 그 동작이 완전히 마스터되면은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쿼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풀 스쿼트, 딥 스쿼트, 스쿼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간까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 가실 필요 없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저와 함께 오늘 풀 스쿼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하시는 건요, 벽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벽면으로 가서 동작을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풀 스쿼트 동작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벽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벽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벽에 최대한 가까이 서서 이 동작을 하실 건데요, 일단은 발이 중요하겠습니다. 발은 발 사이가 발이 세 개가 들어가는 정도로 서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놓을 때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되는 그런 넓이로 서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발은 턴아웃을 하셔서 약간 45도 각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벽 쪽으로 다시 와서 다리가 3개 들어가는 정도까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45도 각도로 벌리기. 그리고 처음에는요, 벽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동작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은 먼저 귀 뒤에다 놓으실 건데요, 나중에는 손을 이렇게 올리셔서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스쿼트로 올라오시는 거죠. 지금은 약간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져 있죠, 저희가 벽에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는데 당연히 얼굴이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스쿼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하실 때는요, 손을 올리셨다면은 귀가 어깨에서 멀어지도록 하시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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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시는데 여기서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계속 앞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뒤로 쭉 앉으시고 후 호흡과 함께 다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일어나서는 엉덩이 쪼여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약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윗도리를 좀 올리면 놓고 내려가고 후 호흡과 함께 다시 올라오고 다시 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동작이 쉽지 않아요. 상체가 많이 숙여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이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을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오시고 깊게 앉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거의 무릎을 지나서 밑에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엉덩이가 풀 스쿼트라고 하죠. 그래서 풀 스쿼트로 내려오시고 올라오셔서 엉덩이를 쪼여주는 이런 동작을 해야 합니다. 왜 풀 스쿼트를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스쿼트가 끝까지 가야지만, 여러분들 F8힙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풀 스쿼트 깊게 돼야지만 엉덩이 전반적 그리고 하체까지 다 골고루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발 하나 둘 세 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리 45도로 벌리시고, 손은 만세했을 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잡아서 내리실 거고요, 그리고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고개 머리 뒤쪽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후 해서 올라오시는데요, 이때 좀 가까이 이거 쉽다 앞으로 좀 더 붙으셔서 거의 거울에 탈락말랑 탈락말랑 오면서 내려가시고 쭉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깊게 내려가야죠. 호흡과 함께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과 함께. 네, 이 동작은요 바로 풀 스쿼트였습니다. 풀 스쿼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이용한 것은 바로 벽 스쿼트였는데요. 이 벽 스쿼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고관절이 짧아졌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발목의 가동 범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여러분들의 힙플렉서, 타이트한 힙플렉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 스트레칭 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런 영상들, 운동 다이어트 팁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 모든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관심,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 좀 더 유익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